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결빙의 아버지라는 이수익의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부터 볼게요. 이 시는 절대로 어려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도 되는 시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어머님 하고 불렀어. 그러면, 아, 이 시에 청자를 설정하고 있구나. 그치? 청자가 어머니인 거예요.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체예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쵸? 말을 건네는 어조. 이걸 우리는 대화체라고 해요. 대화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화체하고 대화 형식은 완전히 다른 거다. 대화체는 청자를 설정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듯한 말투만 있으면 대화체가 맞아요. 그런데 대화 형식은 좀 달라요. 말을 건네는 어조는 대화체고, 말을 주고받는 방식, 이렇게 나오면 그건 대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야 돼. 근데 이 시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가 혼자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고만 있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체, 말을 건네는 어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머님 하고 불렀을 때, 제 예닐곱살적 겨울 뭐야, 과거네요. 그죠?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데, 나의 그 예닐곱살적, 여섯일곱살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망에, 뭐냐면 일본식 가옥이에요. 그 일본식 가옥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시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겨울이라는 시어가 나왔고, 또 외풍 탓으로. 이 외풍이 어떻대? 유리창이 깨질 듯이 울어댄대. 엄청 심한 바람이잖아. 그래서 이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어요. 그래서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잠깐 봐봐. 나가 나왔어. 그럼 나는 이 어렸을 때 화자 잖아요. 그죠? 화자를 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러면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제시했다. 표면에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나는 벌벌 떨면서 어때? 음성 상징어도 나왔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그럼 아버지 가랑이 사이는 어때? 따뜻한 공간이잖아. 그치? 여기에 이 시린 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아버지의 그 따뜻한 가슴팍에 벌레처럼, 이 벌레는 누구야? 나야, 나. 그치? 이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하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어렸을 때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아빠가 따뜻하게 나를 품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즘도 하고 이제 현재로 왔어. 근데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자, 보세요. 1연에서는 나가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었잖아. 아들을. 그치? 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 시상이 전개가 됐다면, 지금 이 2연에서는 나가 뭐가 된 거야? 아버지가 된 거야. 그치? 내가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뤄서 아버지가 됐는데,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의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아버지와의 그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그 따뜻했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의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일단 어때요? 죽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뭐예요? 아버지의 부재 상황.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족과의 사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사별로 인해서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옛날처럼 나는 아버지 다시 곁에 눕고 싶습니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님 하고 그런데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시상을 전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연에서는 지금 과거의 사건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2연에서는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1연에서는 내가 아이적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2연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고 이제 시상을 전환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그럼 어때? 아, 계절적 배경은 동일하네. 겨울이네. 그치? 영하의 한강교라는 말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영화의 한강도로 지나면서 뭐 실제 지면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옛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이 영화의 한강교에서 한강물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강이 얼잖아요. 한강이 겨울에 아주 추운 날에는 얼는데, 자, 강이 얼 때, 자, 뭐 파란색으로 강을 한번 그려볼게요. 강이 얼 때, 여기가 밑에 이제 수심이 깊은 곳이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물의 표면인데, 여기만 얼어. 그치? 여기만 얼어. 여기만 얼고, 여기에는 막 뭐 물고기들은 어디 가지? 아무튼 뭐 물고기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 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 밑에 보이지 않는 요 물들은.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고, 얘가 이렇게 얼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뭐로 보는 거냐면 바로 이 위에 있는 얼음, 이 한강물의 표면에 있는 이 얼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밑에 있는 물들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라고 내가 여기서 막아줄게, 추위를 막아줄게. 자, 그래서 이 얼음이 바로 아버지의 화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그 7살적의 겨울밤에 아버지가 그 나를 모했던, 나에게 희생을, 그쵸? 따뜻함을 줬던 그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이때 이승의 물은 아까 여기 맨 위에 있는 물이죠. 화신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그럼 여기서 이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들, 이 바다로 흘러가는 얘네들이죠. 그럼 얘네들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그렇죠? 이 자식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큰 세상으로 가라고. 이때 바다는 뭐야? 아, 너희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세계, 플러스의 세계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로 가라고 꽝꽝 또 나왔어. 음성상징어, 그치?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혹한 엄청 추운 거, 이 엄청난 추위를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여운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시는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전혀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그냥 이 시의 어떤 여기서 뭐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화신에 있는 요 얼음, 그치?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여린 물살들은 자식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어조 같은 거를 좀 더 보시면 여기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체를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 뭐 대화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경어체가 뭐예요? 경어체는 존댓말이죠. 존댓말을 사용해. 그 대화체를 사용해.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해. 그럼 뭐야? 아, 뭔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죠? 어머니가 청자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런데 이런 어떤 접속 표현,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비유적인 표현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 추위를 막아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아버지에 대한, 현재는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